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애경케미칼입니다. 오늘 주가 2.8% 밀렸고요. 정가는 11,110원. 아래쪽으로 11,000원이라는 가격이 어찌됐든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오늘 이차전지가 다시 한번 좀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결국 그 트럼프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옵니다. 또 오늘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 물량이 대거 나갔다라고 하는 거. 사실 오늘 음봉은 이 키움 창구가 만들었다라고 봐야 돼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키움 창구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네, 중대형주 중에서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키움 창구를 쓴다? 저는 본 적도 없고요. 결국 여기에는 개인 35,000주가 찍혀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그 개인 움직임은 우리가 이거랑 미래 에셋 창구 두 개로 보통 판단을 하거든요. 그럼 7만 주 가까이 매도가 나왔는데, 이게 트럼프에 대한 압박이 계속 이제 시장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포기하고 나가시는 거죠. 네, 물론 지금 당장은 좀 제약이 많이 걸리는 상황은 맞다라고 저는 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11,000원을 지켜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고, 내일 11,000원을 지켜주고 다시 한번 또 이게 대선으로 지금 주가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만들어질지는 모릅니다. 선거 아직 3주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또 모르죠. 예,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는 게또 선거판인 거고, 지금은 일단은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그동안 해리스 쪽으로 많이 이제 배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밸런스를 좀 맞춰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어느 시점에 가면은 그게 이제 딱 본인들이 원하는 양쪽에 다 걸겠죠.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 지금 확률이 높다라고 해가지고 트럼프 쪽에다가 외국인과 기관들이 100을 걸겠습니까? 얘네들은 했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양쪽에 포지션을 걸고 비율을 조정한다 뿐이지 한쪽으로 몰빵해서 걸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영될 거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주가도 이차전지 쪽이 받는 압박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게 오히려 뭐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나트륨 배터리나 이런 이슈들로 주가가 이제 부각이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이차전지 쪽보다는 그냥 톡스 배터리 앞으로 좀 개발이 돼야 되는 그런 영역에 있는 종목들이 좀더 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이 가격대가 어려운 가격이 아니거든요. 앞에서도 막 찍고 찍고 아래쪽 막다 주가 밀렸다가 그냥 별 호재 없이도 위로 쭉쭉쭉 올렸던 가격이기 때문에, 설령 이쪽으로 음봉이 나온다라고 해도 호재 나오면은 위로 올리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애경케미칼이 아니라 막 다른 이제 그 대형주들 추세를 막 돌리려고 딱 시도했다가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막 꺾이려고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진짜 이제 좀 치명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수 있는 거지,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캔들이 엄청 치명적이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앞구간이랑 똑같이 그냥 박스권에 가격이 위치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내일 11,000원 찍고 혹은 뭐 시가부터 좀 반등이 나오는지, 아마 반도체가 시가에 강할 거기 때문에 반도체 애들이 오전장의 강세를 쭉 이어가면은 이차전지는 여전히 불리할 것 같고, 만약에 반도체 쪽에서 책실한 물량들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그때는 다른 업종들로 반등이 나와줄 확률도 뭐 없진 않겠죠. 예, 증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그리고 한 번에 두 개의 업종이 올라가는 경우는 이번 주에 없었죠. 예,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몇번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결국 시장은 여전히 돌려막기입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빠져요. 반도체가 올라가면 이차전지 빠지는 거고, 바이오가 올라가도 이차전지 빠지는 거고, 또 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고, 이게 내부적인 어떤 애견 케미칼의 문제다라기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진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기차 아무도 타지 마, 이런 진짜 극단적인 스탠스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여기까지 밀렸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더 겁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쵸? 이미 반영은 저는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차전지가 좀 부진했던 것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았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이전부터 트럼프 대통령 되면 어떻게,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못 올랐던 거잖아요. 차라리 빨리 그냥 대통령 될 거면은 되고 악재 해소되고 이런 것들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일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가격은 일단 11,000원 하나,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봉 나오면은 사실 뭐 아무 상관도 없는,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날이 될것 같아요. 저희 텔레그램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얼른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올려드리는 참고 자료들 활용하셔서 투자하실 때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영상 아래쪽에 고정 댓글 링크 누르시고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시장이 좀 지저분하고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데, 지금 일단 그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비는 좀 하면서 매매 이제 그 흐름 안에서 나오는 매매 하시면 그래도 단기적인 수익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